안녕하세요. 7월 13일 황당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권방송의 이동훈 기자입니다. 저는 이형구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황교안 대표께서 한마디 해주셨네요.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황교안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론 적폐가 쌓여있다. 가짜 뉴스를 뿌리 뽑는 집요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조중동을 비판한 겁니까? 그런 느낌이 나죠. 네. 황교안 대표가 12일 어제죠. 네. 자유한국당 미디어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언론 환경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지 않다. 우리가 긴밀히 잘 대응해서 하는 일이 왜곡되지 않고 또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일이 가려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때라면서 우리가 전하는 내용들이 사실임에도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도된다든지 거꾸로 사실이 아닌 게 사실로 보도되는 것은 심각한 오해를 부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딱 봐도 정말 자기 중심으로 쓴 내용이네요. 네.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언론 환경이 좋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이명박근혜 시대 때는 자신의 뜻대로 언론이 이제 주물러졌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당연히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언론 환경이 좋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짜뉴스라든지 질떨어진 뉴스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명박근혜 때보다는 낫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국민에게 좋은 거는 자유한국당이 좋지 않다 보니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자유한국당이 말한 사실이란 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황교안 대표가 뭐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사실인데도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도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자유한국당이 말한 사실이 뭐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고 네. 대표적인 예로 5.18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죠. 그렇죠. 뭐 북한군이 광주에 있었다는 게 사실인 거 아니야? 근데 언론 보도에서는 북한군이 있었는데 왜 아닌 것처럼 보도하냐 뭐 이런 식의 발언 아닙니까? 이 말만 따지면 사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광주 항쟁 때 북한군이 내려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국회에 데리고 와서 발언을 막 하게 시켰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네. 근데 그래놓고는 우리가 전한 내용이 사실임에도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도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신뢰를 들면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또 네. 황교안이 지금까지 한 말이 뭡니까? 뭐 아들이 학점 3.0이 안 되고 토익이 800점인데 KT에 취직했다. 그리고 삼성 떡값 안 받았다. 김학의 동영상 본 적 없다. 정보경찰이 올린 문건 본 적 없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 중에서 확인된 것만 해도 일단 아들 학점은 자기 본인이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고 했고 네. 삼성 떡값도 김용철 변호사가 준 거 맞다. 이렇게 이제 인정했지 않습니까? 네. 김학의 동영상 문제도 사실 그 박영선 장관이랑 설전을 벌였었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것 중에서 사실이 아닌 것들이 엄청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은 가짜뉴스라고 생각 안 하나 봐요. 오히려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말하는 게 자유한국당이고 황교안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뭐 언론 탓을 하고 있으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게 이제 미디어 위원을 임명한 자리라고 했었는데 미디어 위원들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최대현이라는 전 MBC 아나운서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로 정든 직장을 잃은 언론인이라면서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일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최대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이 박근혜 때 이제 MBC에서 동료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직원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향이 이 사람은 뭐 강성이다. 친회사적이다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눠서 분류를 해가지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이게 실제로 MBC 내 인사에서도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럼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문제가 된 사람이네요. 네, 그렇죠. 정부의 어떤 언론 탄압에 그 동조한 관여를 했던 사람이어서 해고가 됐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우리의 일이다. 역시 네, 언론 장악을 꿈꾸는 사람들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비정상의 정상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네. 그 언론의 독립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정부의 입김에 편승해가지고 그 정부가 원하는 대로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걸 가지고 동료들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잘못한 짓을 한 사람이 쫓겨나는 것은 사실 비정상이 정상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행위를 가지고 마치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잘린 것처럼 이 표현을 했다. 이것도 사실은 가짜 뉴스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로 이런 게 아니라 지네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을 때 관여한 사람인 거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피켓도 들었던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아, 네. 이 사람이 최대현이라는 사람을 검색하면은 일백 아나운서 이런 식으로 수식어가 붙습니다. 아, 네. 이 사람은 빨갱이는 죽여도 돼 라고 써있는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문제가 네. 된 사람입니다. 아니, 그 우리나라도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빨갱이는 죽여도 되라는 거는 이건 전근대적인 마녀사냥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옹호하는 듯한 피켓을 든 사람이 상식적이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건 진짜 좀 정말 상식 이하다. 문제가 있는 인식이다. 이렇게 막 생각할 수가 없네요. 이번 주를 돌아보면 황교안 대표가 사실 특별하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어제 좀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많이 했는데 역시나 입을 열니까 폭탄들이 뻥뻥뻥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했죠. 자기가 왜 말을 잠깐 자제했었는지 이야기를 했었죠. 네. 황교안 대표가 어제 한 말은 당 구성원이 경우에 따라 실수 실언으로 막말 프레임에 씌워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아성찰이죠. 황교안이 요즘 말 실수를 많이 해서 네. 말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 비판을 좀 한 것 같고 그러면서 무슨 말을 덧붙였냐면은 이런 말 했습니다. 이 사전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거에 관련해서 일본 자민당도 최근까지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오보는 어떻게 예방할 것이고 오보가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만든 자료를 봤던 기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본과 싸우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는 일본 자민당의 자료를 보면서 자아성찰하고 계셨다. 이렇게 좀 밝혀지는 사실이네요. 최근에도 황교안 대표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 있었습니까? 백브리핑을 잘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뭐 1분 1 백브리핑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네. 뭐 기자들이 질문하면 대변인에게 물어보시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그냥 답변을 잘 안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일도 있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죠?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보경찰이 총리실에 문건을 보고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궁금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질문을 많이 하고 싶을 텐데 이때 질문을 딱 두 가지만 받고 휑 가버렸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딱 1분 동안 기자들과 1분만 만나고 수고들 하십시오 하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일 1분 1백 브리핑이라는 얘기가 나왔군요. 네. 근데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좀 안 맞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은 최대한 언론이랑 접촉을 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언론에 내보내서 우리 국민들에게 자기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실수와 실언이 많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하고 본인도 먼저 실천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순간 바로 말폭탄이 떨어지고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참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기자들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을 아껴서 자민당 자료를 보고 있었던 거죠. 네.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거를 자민당 매뉴얼을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자민당 이중대다 비꼬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정말 자민당 자료를 보면서 공부하고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인증이 되는 네. 상황이 되지 않았냐 생각이 들고 네. 그 국민들께서도 저희가 말씀드린 황교안 대표의 말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말씀들을 좀 하셨는지 일단 뭐 언론 노조에서 반응을 보인 게 있는데요. 네. 그 황교안 대표가 요 언론 얘기하면서 같이 언급한 게 9개월 뒤 총선이 오게 되는데 그럴수록 미디어의 중요성이 커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거에 대해서 언론 노조는 선거를 앞두고 대책을 세운다는데 그 대책이라는 것이 사실 언론 길들이기가 아닐까 걱정이다 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걱정할 만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이 언론 장악을 하려고 했대 쪽으로 부렸던 사람들 다 지금 미디어 위원으로 위원장을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똑같이 할 것이다.
똑같이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라는 게 딱 보이니까 당연히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다른 대응이요. 그 다른 반응으로는 가짜뉴스 뿌리 뽑다 자한당 없어지겠네. 가짜뉴스 네. 생산본부 자유토착 외부당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역시 뭐 네.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질을 네.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뭐 언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자기한테 유리하게 써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상 그런 거죠. 네. 왜 우리한테 불리하게 써주냐, 언론은 적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옛날 버릇이 나오는 거다라는 것과 그 어쨌든 자기들이 언론을 쥐락펴락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다 드러난 그런 뭐 말들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뭐 중간중간 얘기 나왔는데 조금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했는지 되돌이켜보면은 네. 세월호 참사 때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 비서관이 네. 언론 보도에 개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해경 비판은 좀 지나고 나서 해달라. 보도를 뭐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녹음을 다시 한번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전화를 걸어서 개입했다는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처벌을 받았었죠. 네. 뭐 이런 것들만 봐도 황교안 대표가 어저께 이야기한 거가 뭐 어떤 의도겠느냐. 언론 노조 반응대로 좀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도 옛날에 그 잘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언론을 자지우지하고 싶어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오늘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황당 뉴스 매일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신다면 구독 버튼을, 페이스북 페이지로 보고 계시다면 페이지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